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 또 비는 오지만 또 쌀이버섯, 보라색 쌀이버섯이 궁금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기에 바위 속에 송이도 능이도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 이 자리도 바위 속에서 보라색 쌀이가 아주 이쁘지요. 다행히 오늘은 지인분하고 같이 이렇게 쌀이버섯을 보러 와가지고 라이트를 이렇게 켜주니까 보라색 쌀이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아, 이쁩니다. 바위 속에서 있는 보라색 쌀이버섯. 아직은 좀 작지만 이건 한 10일 정도 이후에 또 한번 영상을 한번 담겠습니다. 그때는 많이 커지겠지요. 자, 오늘은 그 지인분하고 비가 와서 쌀이버섯 이 자리는 좀 늦게 나온 자리인데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지요. 자, 이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늦게 와야 되는데 어차피 그 지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를 와서 보니 이 자리 이 바위 속에는 좀 일찍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멋진 보라색 쌀이가 바위 속에서 이렇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 지금 줄자리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작아서 자, 이놈만 영상을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은 조금 서운하지요. 예, 보시기가 이 정도 될 때는 약간 덕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돌출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인데 아, 이쁩니다. 지금 지인분께 조금 그 맛이나 좀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그 일찍 나온 쌀이가 반겨줄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또 분명히 또 보여줄 겁니다. 그게 산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그 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쭉 지금 나오고 있죠. 우와,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큰 사이즈가 안 보이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로 이렇게 아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그 똘로 이렇게 해서 몇 개씩 그 나온 자리들이 아직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온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줄로 멋진 줄자리, 보라색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쁩니다. 자, 그렇죠? 여기가 조금 더 일찍 나오는 자리인데, 자, 이렇게 낙엽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좀 더 크게 다발로 이렇게, 와, 이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 황금색 버섯, 또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쌀이가 원하는 그 큰 사이즈가 안 보여서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좀 모셔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잃는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그 혹시 좀 더 일찍 나온 쌀이밭이 있는데 올해는 거기가 지금 아직 안 보입니다. 아마 좋은 현상으로 일찍 나온 쌀이밭이 안 나오고 지금 다른 자리에서 지금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산에서 꽃 방패가 지금 세 번째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가을 버섯을 알리는 버섯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개능이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좀 더 지나면은 이제 그 학수고대하던 능이라든가 송이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사는 여름버섯, 여름 송이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지금 그 쌀이, 보라색 쌀이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꽃 방패 버섯이 이렇게 반끝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때를 알리는 그런 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그 두꺼비가 지금 그 땅속에서 들어있는 모습인데 이거 두꺼비 맞지요? 두꺼비 색깔이 조금 이상합니다. 올해도 지금 세 번째 제가 두꺼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행 중에 중간에 지금 다리는 지금 들어가 있고 머리 부분하고 배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지금 큰 사리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꺼비가 아 반겨집니다. 또 두꺼비를 보면은 또 좋은 길조가 일어나 가지고 또 사리를 볼 수도 있겠죠. 자, 희망 사항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그 산행 마치고 하단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안개가 자욱하니 끼니까 산 보러 다니기가 힘든 겁니다. 또 그래서 또 사리버섯이 또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사리버섯을 봤습니다. 하지만 큰 게 안 보여서 조금은 아쉽지만 지인분 몇 개 좀 그 보셔가지고 맛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은 또 그 원하는 사리버섯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다음에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